2페이지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교재 그 우리 프린터 오늘 내드린 거 52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에 보면은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게 19가지가 있습니다. 수수료. 한 개 지문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19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시험 응시수수료입니다.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시험 응시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이 두 개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원칙 시도이사가 실시하기 때문에 프린트 52번 오늘 내드린 거 있습니다. 19개 밑줄 좀 치놓으세요. 오늘 처음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신청. 등록신청.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이 네 개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다시 교부할 때는. 지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면 자격증은 처음에 줄 때는 공짜로 주죠. 그래서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을 한 경우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았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이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는데 그게 작년에 2만 8천 원 냈습니다. 1, 2차 가치 시험 보면.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되어 있는 게 뭐가 되어 있나요? 열 번째가 중개 보수 되어 있네요. 중개 옛날에는 중개 수수료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보수인데 의미는 같은데 그냥 표현만 보수로 바꿨어요.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개업공개사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개 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가 다르잖아요. 주택과 주택 외가 다르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그 외에는 모두 매매든 임대차든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가
법인은 3만 원,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2만 원입니다. 법인은 3만 원,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상담 및 권리분석,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 범위 내에서. 물론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실비가 있습니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비가 있는데 실비는 권리관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보면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되는 실비,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한도액이 3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0만 원도 원거리 출장비, 멀리 가는 출장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리 교통비, 가까운 거리에 가는 교통비, 그 다음에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이거는 실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번까지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지금 번호는 조금 다르지만 14, 15, 이게 1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라는 표현을 모두 다 봤고요. 그러면 자, 12페이지 다시 와서 이 수수료를, 응시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이라는 것은 잘못해서 초과해서 내면 초과된 부분을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입한 수수료를 전부 다 돌려줍니다. 뭐 만약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시험을 못 봤다든지 하면 다 돌려줍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시행기관 기책 사유로 응시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험 30번 봤는데. 자, 그 다음에 응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전부 다 돌려줍니다. 열흘 동안 접수하는데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전부 다 돌려줍니다.
4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납입한 수수료 100분의 50을 돌려줍니다. 자, 숫자 7을 찾아보겠습니다. 숫자 7,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있습니다. 39번. 39번에 보면 7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7일 중 어디를 보시냐면은 7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8번, 8번, 9번. 8번, 9번 밑줄 치시면 되겠네요. 8번 수수료 반환입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이 길이라는 말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7일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8번, 9번 밑줄 치놓으세요. 7일, 10일 숫자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은 합격자 결정인데 1차 시험은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1차 시험은 항상 절대평가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원칙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칙대로 봅니다. 그래서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올해. 근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상대평가할 수 있고요. 상대평가할 수 있고 또는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인원이나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상대평가한 적은 있습니다. 2회부터 9회 시험까지는 상대평가했습니다. 10회 시험부터 지금 30회 시험까지는 절대평가라고요.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다. 단 40점 밑으로 과락은 없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합격 수기.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중요한 시간은 짧을수록 소중하죠.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만에도.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어쨌든 지금 시작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벌써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아직 시작도 안 한 분도 있는데 최선을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대평가는 어떻게 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1만 명 선발한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2만 명 선발한다. 이렇게 하면 딱 그 숫자까지만 뽑고 등수대로 70점 먹어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최소 선발인은 올해는 작년과 비슷하게 올해 최소한 뭐 15,000명은 선발한다. 15,000명, 15만 명이 아니고 15,000명. 이렇게 하면은 만약 60점 이상이 2만 명 나왔다면 2만 명 다 합격이죠. 최소만 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60점 이상이 1만 명밖에 선발이 안 됐다면 60점이 안 되더라도 40점 이상 과락을 면한 사람 중에서 15,000명까지는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소 선발 인원을 정했다면. 정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이론적으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4번 합격.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입니다. 1번 합격자 공고한 날로부터 1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27회 때 출제됐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29회까지 안 나오다가 이런 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1월 대신에 2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보시면 1월이 어디에 있냐면 45번에 1번 밑줄 치시면 되겠죠. 오늘 내드린 프린터 45번에 1번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시험에 2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 주라는 이야기고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주일 안에 자격증 다 내줍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한 3일 안에 다 내줍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12월 되면 거의 실무교육을 다 받습니다. 학교 가신 분들은 그해 올해 학교 가신 분들은 올 12월 달에 실무교육을 거의 다 받아요. 제가 지금도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경기 일산에서 한국공인계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한 40명 받더라고. 지난달에도 40명 받는데 보니까 29회 학교 가신 분 손들어 보라 하니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옛날에 받았다가 1년 넘어가지고 다시 받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 60% 이상이. 그래서 굳이 미리 받아놓을 필요 없어요. 미리 받아놓으면 취직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사장들이 실무교육 받았냐 하면 그건 뭡니까? 이렇게 해야 예, 순진하고는 아무것도 모르구나 이렇게 해서 일 가르쳐줄 텐데 실무교육 다 받아놨습니다 이러면 개업할 생각이구나 하고 안 받아줘요. 오히려 사장들이 자격증 있는 사람은 개업 못하게 자격증 없는 사람을 더 잘 뽑아요. 나무 밑에만 평생 근무하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하는 게 낫다고 차라리. 근데 나무 밑에만 평생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내가 사장이 돼야지. 나무 밑에서 근무하더라도 공중에서 공부는 몇 년 해보고 그래도 돌아가는 건 알아야 무시 안 당하겠죠.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밑줄 지났죠. 이 경우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당의 지자체인데 시도지사가 교부하니까 시도조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 54번에 있나요?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보면은 54번 맨 밑에 보면 자격증 재교부 예,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처음 준 사람이 재교부합니다.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7일 이내에 취소됐을 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자격증 미반납 시,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모두 다 교부한 시 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 도지사. 교부한 시 도지사가 합니다. 근데 청문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할 때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이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자, 그래서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증 재교부한다.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0회에 출제됐죠. 그래서 우리 프린터 내드린 거 51번에 보면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오늘 내드린 거 51번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치시면 되겠죠.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미제출, 4번, 5번은 자격증 제출이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51번에 등록신청,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이건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왜 미제출이냐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 언제 취득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출 안 합니다. 그리 따지면 4번, 5번도 제출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4번, 5번은 왜 제출을 해야 됩니까? 1번부터 3번은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국토부 담당 직원 하는 말이 이거는 왜 빠졌지?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묻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의 불비로 사료됩니다. 즉 법 만들 때 이거는 모르고 빠진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은 법 조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따라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와 매수 신청 대리인 지금 제가 5월, 6월 강의할 때는 비교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비교 비슷비슷한 걸 이때까지는 이렇게 비교 많이 안 했는데 어차피 시험 볼 때는 비슷비슷한 걸 섞어서 내버려요. 비교 안 하면 고득점이 안 돼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자꾸 시험 볼 때까지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하는 연습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이건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이 두 개는.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요. 입법의 불비라고. 이 두 개는 왜 제출 안 하는지. 아, 제출하는지. 제가 잘못 적었네. 미제출이 아니고 제출이죠. 이거 두 개는 제출한다고. 1번부터 3번은 미제출이고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51번에.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이 시험에는 세 문제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 두 번째 그다음 중개대상물, 세 번째 공인중개사 제도 해서 세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오늘 한 내용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가 사실 중요합니다. 첫 시간이라서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신 분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바로 오늘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